4월 초순입니다. 아, 초순을 지나서 지금 한 10일, 11일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. 밭에서 지난 겨울 서리 내리기 전에 시금치를 뿌려줬는데 지금 잘 자라서 솟구고 있습니다. 한랭살을 덮어주고 월동을 해서 아주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초반에 봄이 돼서 3월달 지나서 한랭살을 덮은 것을 다 벗겨주고 나니까 그때는 시금치가 아주 아주 자잘했었는데 한 3월 중순부터 4월 지금 10일 정도까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두부를 넣고 된장찌개를 할 생각입니다. 여기 섞으면서 시금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꽤나 많습니다. 그리고 뿌리는 그 자리에서 조금 남겨놓고 다듬기로 했습니다. 여기 중부 산간 지역인데 시금치 씨를 뿌리고 서리 내리기 전에 뿌려야 되고요. 그리고 한랭살을 덮어줘야 됩니다. 지금 귀촌한 지 몇 년 됐었는데 그 전까지는 한랭살을 덮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금치가 별로 자라지 않고 아주 조금밖에 안 자라고 잘 안 자랐습니다. 근데 한랭살을 덮고 나서는 이렇게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. 이게 이제 농사의 감을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. 뭐 앞으로도 뭐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지만 배울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먹거리를 수확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. 또 이거는 눈개승마 밭입니다. 눈개승마도 작년에는 거의 쇠 상태에서 수확을 했었는데 이제는 4월 그 식목일 지나서 바로 수확을 해야지만 어린 잎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조금 지나면 잎이 막 그 쇠하면서 먹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. 이 눈개승마는 경사지에 이렇게 심어 놓고 흙이 흘러내리지 않는 역할도 합니다. 작년에는 잎이 센 것을 장아찌를 담았습니다. 그것도 먹을만은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4월 지금 이 시기에 5일부터 10일 요 사이에 눈개승마를 수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감으로 이제 알았습니다. 이 눈개승마도 본격적으로 수확을 올해부터 하기 시작하네요.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눈개승마가 좋다고 하는데 봄에만 수확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리를 좀 차지한다는 것이 조금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밭에 나가서 짬을 내서 수확을 좀 하고 그리고 옆집에 닭장도 구경했습니다. 이번에 새로 깔끔하게 세팅을 해서 오래된 비닐하우스 철거하고 천막을 들여놨네요. 닭들도 아주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노란 저 개나리는 뒷집 언니가 심어놓은 곳인데 굉장히 신선합니다. 노란 개나리도 보고 들어갑니다.